혈맹의 이름을 건 진검승부 삼성 갤럭시 S8 뮤니투 레볼루션 토너먼트 본선 C조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도움 말씀에 정인호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3회차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처음 이제 본선 A조 경기를 만났을 때는 30분의 시간을 다 쓰는 경기가 나왔고 그러게요. B조 경기는 1분 1초 만에 경기가 끝났어요. 그 세계 신기록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 양상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뭐 경기 시간뿐만 아니라 전술적 움직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요새전의 어떤 백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대회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A조, B조 경기를 보면서 네. A조는 굉장히 장기전이 나왔고 B조는 속도전 거의 모든 경기가 뭐 3분대에 끝나는 경기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개막전은 거의 2시간 반 이상이 방송이 됐는데 네. 아 지난번 그룹 B는 거의 역대급으로 저희가 좀 이제 칼퇴근을 하는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칼퇴근과 네. 더불어서 저희 PD님이 깊은 한숨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송 분량을 예.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 예,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네. 일찍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혈맹 중에 세 개의 혈맹 일단 전투력이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룹 B까지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는 요새전의 어떤 노하우를 이제 많은 혈맹들이 알아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놓치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삼성 갤럭시 S8 리니지 2 레볼루션. 자, 다양한 이벤트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이벤트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현장을 찾으신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R 초월의돌 쿠폰 그리고 레볼루션 티셔츠를 저런에게 다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추첨을 통해서 뭐 덱스테이션 만 블루다이아를 5분 어제 이걸 그 지난 녹화 때 받은 분을 제가 몇 분 만나봤거든요.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저도 네. 저기다 뭐 응모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저희도 이 현장에 있으니까 응모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번호가 없어요. 네. 그리고 혈맹순위 보상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서버에 이제 해당되는 모든 유저에게 보상이 나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본인이 플레이하는 서버를 응원하는 이런 문화가 좀 생겼어요. 네. 서버 대표 혈맹을 응원하면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이미 뭐 응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엔팅이 뭐 주도했던 뭐 서버라든가 그리고 배너 이미 뭐 화끈합니다. 그렇죠. 서버 내에서는요. 맞습니다. 자, 리니투 레볼루션 토너먼트 7월 1일과 7월 2일 4강과 3, 4위전 결승전이 진행이 되니까요. 결승전 예매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이 재밌는 경기 다양한 경품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니지투 레볼루션 토너먼트 자 이제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처음 함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회에 대해서도 또 대회 개요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6월 23일부터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오늘 C조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6월의 거의 마지막 오늘 이제 그룹 C가 진행이 되면 다음 라운드에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네. 아쉽게 그룹 2위를 달성한 팀들의 와일드카드전이 바로 이제 차주 화요일날 이어지게 되겠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우승에 관련된 건데 네. 1,000만 원 상금과 더불어서 갤럭시 S8 30대 넥스 스테이션 30대 다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진짜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네.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리그 방식은 이제 4개 팀이 한 조를 이루어서 새 조가 나왔습니다. 본선 12강이 됐고요. 자, 여기서 1위를 차지하면 4강 직행 그리고 2위를 차지하면 이제 와일드카드 전에 가서 이제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4강과 3, 4위전은 3전 2선승
결승전은 오전 3선승을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볼루션 토너먼트 30대 30 요새전 30대 32 e스포츠에서 지금 새로운 장을 열었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좀 일반 유저들이 낯설할 만한 뭐 시각적인 플레이라던가 그렇죠. 전체 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면서 요즘에는 좀 볼만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30분 내에 상대의 성물을 먼저 각인하는 혈맹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죠. 나머지 네. 것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대회에 달라진 부분인데 뭐 저희가 이제 요새전 할 때마다 가져가는 버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장치들은 대회 때 못 써요. 네. 하지만 이제 즉시 부활이 또 이제 5회로 이제 제한이 됐고 물량이나 정령탄도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대회 본선에 진출한 쟁쟁한 12개의 혈맹 중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이조가 사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 장기전 30분 시간 다 쓰는 건 사실 처음 봤다라고 정인의 해설 또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나인이 어렵게 와일드카드전까지 갔고 배너의 강력함이 이어졌던 그룹 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 방송 때는 엔틱의 강력함, 지금의 엔틱이 4강까지 올라갔는데 예선 그리고 이제 그룹 스테이지 다 합쳐서 30분은 안 썼어요. 그렇죠. 모든 경기 다 합쳐도요. 맞습니다. 방송 분량이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1분 1초 세계 신기록 나왔으면 말 다 한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리더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와일드카드에 조금 더 절치부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오늘 C조 경기. 자, VVIP와 사신 그리고 신화와 젠틀이 맞붙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도 약간은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전투력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어제는 사실 전투력 1000만 이상 차이가 나는 경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난주에는 좀 이거 좀 빨리 끝났다 이런 경기 네.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마, 달라요. 네, 아마도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두 열맹 중에서 이긴 쪽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해요. 네. 전투력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정도의 어떤 그 전투력 차이는 전술적으로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4강을 통해서 1위를 차지하면 이제 4강으로 직행을 가게 되고요. 자, 2위는 와일드카드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C조 경기 뭐 여느 때보다 좀 전투력 차이가 일단 없다는 것이 무조건 치열한 경기를 예고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되면 다음 방송에 와일드카드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치열하기 때문에 그룹의 또 2위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그룹 A와 그룹 B는 이미 쟁쟁 10명들이 잘 잡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요새전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는 게 온라인 때 느꼈던 데미지와 대회 때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와 이런 10명이 있다니. 이런 느낌 때문에 거의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30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한 6분이 지금 부스 안에서 자리를 잡고 게임을 하는데 네. 지금 앞에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리니지 레볼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프로게이머도 초반부는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이 되는데 게이머 경력이 없는 이제 일반 유저들 위주의 어떤 이런 대회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대회 때 말을 안 해요. 긴장하게 그쵸. 되면 오더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네. 오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장면들을 이미 이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자, 누가 더 긴장을 풀고 더 많은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혈맹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먼저 대포로즈 7서버의 VVIP 혈맹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 사실 이번 본선에 올라온 그 어떤 혈맹보다 전투력이 낮아요. 아, 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와중에 올라왔다는 거는 예선전을 뚫어낼 때 이 혈맹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블레이드 댄서가 가장 높은 전투력이자 군주신데 사실 이 정도면 전투력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지금 뭐 130만도 안 되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제 정의를 네. 해서 나보다도 더 군주가 낮은 건 처음인데 뭐 이런 얘기를 아, 낯설긴 해요. 아, 낯설긴 네. 합니다, 사실. 네. 예. 하지만 분명히 이 전투력 중에도 예선을 뚫어냈으니까 그렇죠. 한번 저는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한 거죠.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사신 혈맹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사신 혈맹은 그레시아 서버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비스 워커, 호크아이도 사실 이게
되게 보기 드문 클래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예선전에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고 템플라이트의 어떤 장판 데미지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연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나승우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군주죠. 사신 혈맹 군주를 맡고 계시고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라고 밝혀주셨는데 지난주 경기, 지지난주 경기를 보고도 지금 이 목표가 수정이 되지 않았을지. 아, 네. 사실 많은 혈맹들이 지난 방송의 그 MT를 보고 나서 이번 대회는 진짜 힘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전투력이 아무래도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과연 이 격차를 VVIP가 뭐 뚫어낼 수 있을지, 네.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 봅니다. 자, 사신과 VVIP. 자, 양 팀의 대결인데 사실은 이제 뭐 지난 저희가 예선에서도 본인들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높은 팀들을 상대해서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 이것은 오더가 군주의 네. 역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 지난 방송은 네. 전투력이 제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네. 그 작가진들에게 확인을 했다면 그렇죠. 오늘의 VVIP는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진짜냐? 사실이냐? 이거 또 자료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진짜 물어봤거든요. 네, 솔직히 방금 전에 이제 녹화 직전에 전화를 해서 네. 전투력 이거 실화임?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아, 그렇죠. 네. 왜냐면 근데 뭐가 있길래 이걸 뚫어냈지? 사실 저도 이제 중계하는 입장에서 뭐 이제 중계할 때마다 뭐 전투력을 극복하는 뭐 910명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중계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의 격차면은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선에 올라왔더라는 건 저도 한번 좀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법사계열과 네. 어떤 그, 단검, 궁수 어떤 배분이 되게 좋고, 중간중간에 그 탱커들도 단단해서, 이 자료만 본다면 사신이 압도할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렇다면 VVIP 혈맹에서는 더욱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가 전략 분석실로 마이크를 넘겨서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분석실에 나와 있는 좋은 날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토너먼트 C조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VVIP 혈맹과 사신 혈맹의 경기입니다. 먼저 경기에 앞서서 저희가 전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는 리니지2 레볼루션 전문 스트리머인 BJ 나는 최준기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나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VVIP 혈맹의 전략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VVIP 혈맹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전투력은 2600만. 그리고 평균 전투력은 89만으로 VVIP 혈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너먼트 진출한 혈맹 중에 가장 좀 낮은 전투력을 기록하는 혈맹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먼저 VVIP 혈맹의 클래스 조합부터 좀 살펴보게 된다고 치면은 네. VVIP 혈맹은 무려 워러드가 5명이나 존재합니다. 좀 약간은 낮은 전투력을 커버할 수 있게끔 클래스 조합은 워러드가 굉장히 메이저러티 스위프 스킬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아쉬운 점은 전투력이 약간은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한 엘더가 무려 7명이나 됩니다. 힐러 계열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유지력 바탕으로 좀 전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 점도 전투력으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다수의 힐러로 전투력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데프로즈 7번 서버의 VVIP 혈맹 군주 파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 VVIP 혈맹의 군주 파티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군주 파티의 일원인 깨냥 선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가 엘더입니다. 역시나 엘더가 7명인 이 점을 좀 살려야겠는데 엘더 선수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좀 높은 선수로 깨냥 선수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군주를 최대한 보필을 잘해서 생존력을 많이 높이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전략을 잘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VVIP 혈맹을 상대하는 사신 혈맹의 전력 어떤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사신 혈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혈맹은 전투력이 총 3,400만, 평균 전투력은 113만입니다. 사신 혈맹의 클래스 조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신 혈맹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댄서가 한 명입니다. 굉장히 레볼루션을 즐기는 유저들이 블레이드 댄서가 굉장히 인기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신 혈맹에는 단 한 명의 블레이드 댄서만 확인이 되고 중간 근접 딜렉 클래스가
약간 부족해서 파티 조합 시 공격력 파티 버프는 좀 챙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네. 그 사신열맹 같은 경우에는 호크아이가 무려 두 명이나 있어서 이 호크아이 선수들의 그 스나이퍼 스킬을 사용해서 스킬의 보다 먼 사정거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딜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신열맹의 궁수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신열맹의 군주 파티 뭔가 에이스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신열맹의 군주 파티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군주는 메간폭스 선수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메간폭스 선수가 템플라이트이기 때문에 이지스 스탠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잠깐의 무적과 대폭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오, 네. 상대 혈맹의 침투를 해가지고 상대 혈맹의 스킬쿨을 다 빼고 빠지고 다시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전투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과연 VVIP 혈맹이 전투력은 낮지만 전략으로 좀 잘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투력에서 앞서는 사신 혈맹이 승리를 할 것인지 관심 있게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분석실에서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좋은 날의 아나운서 DJ 나는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 나니까 네. 아, 더욱더 기대는 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란 게 그 BJ 나는의 어떤 그 언변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네. 많이 발전했어요. 와, 네. 이게 세 번, 이게 두 번만 방송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네. 저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뻔뻔스러우시네요. 네. 너도 많이 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경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양 팀 누가 더 이 긴장감을, 압박감을 이겨내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양 팀의 뜨거운 혈투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VVIP 혈맹이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사신 혈맹이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사실 그 양혈맹의 어떤 클래스군을 보면은 네. VVIP는 좀 이제 그 블레이드 댄서나 워러드가 좀 고 전투력이에요. 오. 근데 이거는 붙기 전에 메테오가 없을 경우에는 전투력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자, VVIP는 지금 정확하게 반반을 나눠서 양념반 후라이드반으로 갔고 자, 사실은 지금 좌측 진영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었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밀리면 VVIP가 재단 각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재단 각인을 본인은 하고 상대 각인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신이 재단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중앙 싸움을 가져가니까 중앙 싸움을 졌을 때는 일방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더블 재단 버프를 획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사신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실버 레인저나 팬텀 레인저가 많은 조합의 사신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방어탑을 좀 비교적 쉽게 그렇죠. 밀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아, 메테오가 떨어지면서 중앙 완전 정리됐습니다. 자, 센터 싸움에서는 사신이 완벽하게 압도를 했고요. 자, 기술을 우측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건지 아니면 빈집을 뭐 가면서 반대편 라인을 밀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왕좌왕하다가 많이 잡혔어요. 자, 동쪽 방어탑 지금 체력이 쭉쭉 빠지면서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쉽게 무너뜨리고 있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전형적인 요새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네. 지금 싸움이 밀릴 것 같으면 반대편 라인을 밀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어떤 빈틈을 이용해서 중앙을 다시 먹고 이런 어떤 운영이 나와야 되는데 와,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동쪽이 뚫린 이후에 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리스폰 진영까지 점령이 당하면 이건 경기 끝나요. 그리고 중앙 밀린 이후에 제가 보기에 이미 그 즉시 부활을 두 번씩은 쓴 것 같아요. 아, 메테오 또 제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27분에서 26분까지 지나가면 메테오 콜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량 학살이 또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자, 점점 조금씩 조금씩 밀려들고 있는 자신의 병력들. 한 곳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즘에 혈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다대다의 싸움에서도 공수가 몇 명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뭐 실버레인저나 팬텀레인저의 그 구성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리게이트 잡으면 뒤에서 프리딜 양이 엄청날 거예요. 맞습니다. 자, 리스폰 지역까지 지금 사신이 전진을 천천히 천천히 서서히 밀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더. 저희가 요즘 유행인가요? 오더를 들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군주분들이. 네, 리스폰 먹었죠. 군주분들도 들어보려고 하시는 네, 거죠. 네, 왜냐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미 질문은 던졌고 반대편 성문 계속 깨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리스폰 먹어주세요.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아, 군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리스폰을 잡자. 그렇게 되면 이제 즉시 벌이 나올 거고 그렇죠. 무난하게 경기는 끝낼 수 있다. 자, 즉시 부활이 조금씩 조금씩 소모가 되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폰 존을 먹을 때는 네. 우리에서 뭐 메테오라던가 레어 스킬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상대가 지금 워낙에 지금 그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즉시 부활을 누른다면 즉시 부활만 유도해놓고 그 다음 턴에 부활 빼먹은 이후에 메테오를 날리면 네. 쉽게 밀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턴을 누릴지 그것이 이제 사신이 파고들어야 되는 야, 지금 킬수 차이가 120킬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전투력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원래 지금 보시면요 동쪽이 먹혔으면 서쪽이라도 밀어야 되는데 그런 오더가 안 나오고 있어요. 기습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랬다가는 완전히 리스폰 지역이 점령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나마 여력이라도 있어야 언급해 주신 대로 반대편을 밀든 반대편을 공간을 만들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사신 혈맹에서는 뭐 프린스 선수를 좀 눈여겨봐달라고 했는데 연속 20킬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오크아이가 네. 뭐 다른 일단 궁수들과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워낙에 딜량이 괜찮아요. 딜러 것도 그 분류를 해봐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신의 가장 그 좋은 느낌은 유리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전황이 좋을 때 워낙에 궁수 직업군들이 많다 보니까 프리딜만 만들어지면 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많잖아요. 그 네. 게다가 이 형국을 보면 지금 이제 즉시 부활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된 느낌이에요. 230킬이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즉시 부활이 5회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한 계산을 150회거든요. 그럼 이미 즉시 부활 거의 다 쓴 거죠. 자, 리스폰 지역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사신도 근데 굉장히 서두르진 않고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상대를 잠식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야, 역시나 고 전투력 파티가 돌아서 반대편을 밀었을 때 우리는 무난하게 양각으로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웬만한 그 딜러 라인들이 10킬, 15킬 다 넘어요. 아, 네. 자, 완전히 리스폰 지역에서 시간을 잡아주자. 자, 성모를 방어하는 방어탑을 서서히 여유있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새전을 서버 내에서 많이 진행을 하더라도 대회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투력 있는 혈맹들을 만나보지 않은 혈맹들이 보통 대회에서 당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한 파티가 지금 다 부쉈잖아요. 좀 말이 안 되고 들어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 다시 한번 리스폰 지역 수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자, 각인을 한번 끌어냈고요. 네, 광역 CC를 통해서 군주를 잡아내면서 위기는 넘기긴 했지만 이 다음 턴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시 부활이 아직 많이 남았을 겁니다. 자, 사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같이 한번 타이밍 봐서 한번 밀고 들어오면서 경기를 끝낼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앞뒤로 여쪽도 밀렸고 반대편 리스폰 존도 이제 즉시 부활이 없는 시간대여서 이 다음 턴에 군주가 와서 각인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좀 막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한번 막힌 이후에 앞서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 파티가 가서 서쪽까지 다 뚫어놓은 게 이럴 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제단 먹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한 팀으로 안 됐었나 보네. 제가 보기에 VVIP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재단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재단을 내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이 각인을 막을 수 있을지. 자, 방어탑이 다 깨졌고 자 각인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10초에 리스폰 좀 먹혔고 앞에 자, 지금 보호해주는 파티가 이미 있거든요. 메간 폭스를 끊어내지 못하고 둘 하나 자 각인 경기 끝냈습니다. 와 경기 내에서 상대가 숨쉬지도 못하게 그냥 서서히 둘러서 깔아뭉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나왔던 이런 요새전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요새전과 정말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네. 중앙산 밀려서 재단 두 개 내주고 무난하게 방어탄 무너치면서 끝나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투력이 부족했을 때 운영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VVIP는요. 자, 사실 뭐 한 사람당 거의 뭐 20만 정도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있고 뭐 30인 전투력으로 보자면 한 800만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양 팀의 전투력이. 그래서 원래 뭐 500만, 뭐 300만, 500만 벌어지면 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VVIP가 결국에 예선을 뚫어내면서 기적을 일궈냈었는데 그렇죠. 아, 오늘의 경기는 전투력에 기반한 전투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사실은. 전투력이 유리한 팀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 중앙에서 힘싸움 해주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전투력이 부족하면 중앙을 내주고 방어턱을 먼저 민다든가 아니면 양갈래끼리 분산 투전해서 그 이후에 뒷그림을 본다든가 네. 이런 식의 운영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일방적인 전투 위주의 경기가 됐기 때문에 VVIP 입장에서는 변수가 없었죠. 회복의 샘에서 그냥 첫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뭐 재단 두 개 다 내주고 재단 두 개 주고 나니까 그다음 뭐 방어탑이 그냥 수순으로 왔어요. 수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느끼는 요새전에 느낀 거 되게 비슷했던 말씀 계속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요새도 먹어봤었고 요새를 내줘도 봤던 우리 어떤 일상과도 비슷한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어요. 자, 뭐 사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 지었다. 뭐 아무런 위기도 아무런 당황도 없이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 고 전투력의 열맹들이 까다로워하는 것들은 네. 싸워주면 우린 편한데 전투력에 기반한 전투가 아니라 계속 빈집만 노리고 별동대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회니까. 이게 온라인이면 이게 정돈이 되는데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대회는 그런 변수가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VVIP 입장에서는 뭐 첫 세트는 아 상대가 뭐 전투력이 우리보다 조금 위니까 한번 어느 정도까지 극복되는지 한번 붙어보자 였다면 두 번째 세트에서는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2주 동안 방송을 이미 보내드렸지만 네. 대회 때 많은 열명들 선택하는 게 한번 이게 진검승부 해보고 안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기차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운영이 오히려 저는 전자보다 그런 식의 운영이 이 정도의 전투력 차이라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VVIP에서는 이제 뭐 카드를 한번 꺼내 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가면 또 무난하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전투력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어떤 혈맹의 힘인데 자, 그런 부분을 좀 VVIP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도 사실 승부를 뒤집어낸 건 아니지만 전투력 한 800만 차인데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면들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성물 방어탑을 다 돌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각인을 먼저 했던 그런 식의 경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VVIP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분명히 짜왔을 거거든요. 자 창과 방패의 싸움 2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뭐 다행히 자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자 사신이 붉은색 레드 진영에서 이번에 경기를 펼치고요. VVIP가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일방적으로 졌던 VVIP가 아마 전술을 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지난 방송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리는 쪽에서 올인을 많이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가 근데 이제 뭐 방송에는 뭐 녹화가 안 됐겠습니다만은 오더가 살짝 달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과의 생각이. 자 이렇게 하면 더블 버프를 초반부터 먹는다는 얘기는 중앙을 상대가 내놓으면 바로 더블 버프 먹고 정리하고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빈집이죠. 네, 지금 작전이요. 한 번만 막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군주가 지금 잡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올인성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지금 뭔가 막혔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올인을 하러 달려간 병력들이
한 점으로 가진 않고 일부는 또 좀 중앙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원을 결국에 밀지 못했고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의 재단 버프만 상대에게 두 개 다 내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그리고 피해도 더 컸죠. 나눠서 덤볐으니까요. 그리고 사신의 루트가 오히려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는 얘기는 리스폰 존을 빨리 먹겠다. 한 방에 끝내겠다. 네. 그리고 즉시 보안을 빨리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 시간은 좀 길게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와 이게 근데 지금 진영만 바뀌고 앞서 1세트하고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메테오를 써주면서 앞라인을 걷어내고 있긴 한데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서서히 사신이 사실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밀고 들어오는 걸 1세트에서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여태 뭐 다른 오더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계속 즉시 보안을 써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쿨에 재단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서쪽으로 한번 밀고 나와 봅니다 VVIP. 자 어떤 작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 의자에서 앉아 일어나서 춤춰도 되나? 내려놓으셨네요. 네. 군주님이 화끈하십니다. 즐기고 계세요. 졌다. 네. 우린 즐기자. 사실은 이제 뭐 방송에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이 경기 시작 전에 군주님이 뭐 혈원들과 함께 하는 얘기가 혈원들은 이제 한 점으로 달리자고 했나봐요. 네. 이제 군주님은 어플을 챙기자. 그랬더니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예. 이거는 뭐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이게 원주가 가는 길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 뭔가 우리가 상대보다 그 준비된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하면 네. 올인을 하든 전술을 걷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군주님의 오드를 들은 것처럼 무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벌써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오른쪽은 지금 한 파티 정도가 돌아가서 그냥 순식간에 쉽게 소리 소문 없이 바로 다 깨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요새전이 조금 전술이 많이 다양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는 별동대 운영이 기본이에요. 그런 운영 안 하는 설명 없습니다. 뭐 요즘 요새전은 기본이에요. 한 점 대 한 점으로 붙는 힘싸움은 이제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이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네. 그리고 버프 컨트롤을 계속해주고 있고 각인 들어가고 이쪽까지는 방어트만을 밀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은 길게 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 번 끊어도 다시 한 번 가. 자, 그리고 프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파티까지 왔고 군주님까지 여기 오면 이게 아마 경기 정리될 거예요. 자, 지금 핵심 전투력들이 전부 다 재단 쪽으로 와 있고 나머지는 리스폰 지역을 밀어내느라고 지금 급급해요. 대지의 재단과 바람의 재단을 다 컨트롤 이미 된 상황에서 한 번에 한 점 돌파. 그리고 부활된 어떤 병력들도 막기보다는 지금 외출 나간 병력들이 많아요. 그렇죠. VVIP는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예. 재단 쪽으로 한번 좀 기술을 돌려보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자, 매간 복수 왔죠? 정리하고 아마 각인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정리되자마자 바로 사신의 군주가 각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좌측으로도 지금 서쪽으로도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갈 길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 어떤 화면이 사신의 군주님이 아니고 VVIP 그렇죠. 쪽이에요. VVIP예요. 네, 그 정도로 즐기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 아니 기쁘지 아니 한가. 네, 이게 예. 아니 즐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회이긴 하지만. 뭐 본선 진출을 사실 기대한 건 아니었다.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즐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네. 하신. 네. 사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어떤 경험과 더불어서 이런 대회를 삼아서 혈원들과 한번 보는 어떤 건 장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군주님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셨지만 혈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인 계속 필사적으로 끌어내면서 네. 필사 안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주님 앞에 누워 계시는데 나머지 혈원들은 어떻게든 각인은 끊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각인은 막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거의 뭐 갤럭시 S8에서 땀이 날 정도로 지금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실은 이미 이번 경기 끝이 났고 다음 경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끊어냈죠. 3초 남기고. 야, 군주님은 별 욕심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군주님과 혈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네. 달라요. 전투 의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포기하냐는 거죠. 그렇죠. 경기 모른다고. 군주님만 예. 즐거워요. 군주님만. 네. 자 지금도 각인이 들어가는데 이번은 막기 어려울 거 보이죠? 1초 각인.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신혈맹이 VVIP를 2-0으로 누르고 자 1위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자 아마도 다음 경기가 그룹 C에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투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네. VVIP도 이런 어떤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즐기고 싶다는 의지가 좀 있었고요. 반대로 사실은 전력의 노출 없이 좀 무난한 승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무난하고 단단하게 뭐 상대가 뭐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예, 사신 자체가. 네, 그리고 중앙에서의 완벽한 힘겨루기 이후에 더블 버프를 시종일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벌어졌던 전투력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면서 좀 무난하고 완벽한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한 파티 정도의 별동대가 또 동쪽 진영으로 소리 소문 없이 가서 뭐 방어탑 굉장히 무혈 입성하고 들어갔고요. 사실 개막전 때만 하더라도 그 나인혈맹이 그런 걸 보여줬을 때 되게 생소하다고 느꼈던 분들도 분명히 그 반응을 보면 있었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는 그게 기본이 됐고 별동대의 파티 구성 그리고 별동대를 한 파티냐 두 파티냐 이런 변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결국에는 요새전의 전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레볼루션 토너먼트도 이제 첫 대회지만 어떤 메타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엘더는 몇 명, 킬러를 얼마나 줄이고 궁수라인을 더 추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요즘 모든 혈맹들이 고민하는 어떤 전력의 변화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사신 혈맹 굉장히 단단한 플레이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VVIP 혈맹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뭐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것만으로 이 전투력으로 여기 온 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정도는 뭔가 기적의 발걸음이 끝이 나긴 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대회의 어떤 장을 통해서 뭐 지방에 살아서 좀 자주 못 봤던 혈원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이스나 군주님의 어떤 그 육성을 들었던 것처럼 네. 욕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즐겁잖아요. 아 즐거우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군주님은 가장 가벼운 마음을 오셨지만 뭐 몇몇 혈원들은 아니다. 그렇죠. 싸우자 이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즐기는 축제의 장인 거고. 그렇죠. 중요한 건 더 나아가서 사신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다른 혈맹을 잡아내면서 기왕면 빠르게 4강 가길 원하겠죠. 그렇죠. 자 과연 이 사신의 상대가 누가 될까요? 자 잠시 후 C조 2경기에서 그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저희는 C조 2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